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여러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는 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18절에서 26절에는 한 관리의 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살리시고 고치심, 또 27절에서 31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32절에서 34절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심.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내용 구분에 따른 단락을 짓자면 7단락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각각 다른 것 같아도 그러나 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흐름인가? 마태가 어제 8장에서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개인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연도 다스리시며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을 8장에서 드러냈는데 오늘 9장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능인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마태복음 8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8장에는 나병, 중풍병, 열병이었다면 9장에 와서는 중풍병, 혈루병, 그리고 죽은 소녀까지 고치시는, 그러니까 병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적이, 기적이 이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8장과 9장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8장에서는 병을 고치실 때 전혀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오늘 9장에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은 9장의 독특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먼저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생각에는 죄사함을 주시는 권능은, 그리고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반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8장부터 9장은 쭉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고치시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9장에 이르러서 예수님 그분은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형리 전도를 합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뜻이죠. 1영리는 다들 반가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영리를 이야기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영리가 무엇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영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돌변합니다. 불신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불신자야 그렇다 치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36절 후반부 말씀이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먼저 여기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생활이 기진하며 고생했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양은 반드시 자기를 이끌어줄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대로 살아야 그래야만 양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죄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성경에 처음 죄가 기록된 이야기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기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나아오면 이름을 져주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다 자기의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 경작할 수도 있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딱 한 군데 앞에만 서면 자신이 왕이 아닌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 앞에 서면 아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노릇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이거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장치가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 서면 아담은 듣게 됩니다. 아담아, 너에게는 왕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어디를 가나 나에게 왕이 있음을 보며 사는 곳이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 제 삶의 왕은 온전히 저이고 싶어요. 제 삶의 왕은 온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다 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우리가 살면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지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평생 상처 주면서 사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장 병들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랑을 하니까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진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왕 앞에 서보니까 가짜 왕 노릇했던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지 못하실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가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 어떤 소망도 없는 여인이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 없이 살면서 고생하며 기진했던 것이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 하나였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의 장래 희망, 그러면 목사,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30살 때 내가 죄덩어리구나,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 어머니는 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때부터 빗나가기를, 가출을 일삼고, 그리고 집을 나가면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훔치고, 나중에는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드나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꼬박 교회는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2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면 보호자가 올 사람이 누군가 교회 담당 사역자를 저를 불렀습니다. 파출소에서 이 아이의 보호자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섬겼습니다. 집 나간 아이, 밤새 길거리에서 떠도는 아이 잡아다가 집에 와서 재우고 그 다음날 교복을 다려서 그리고 다시 학교를 보내고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 나간 아이 찾으러 돌아다닐 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하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기를 한 날은 길거리에 있던 자전거를 아이가 훔치다가 현장에서 그 주인하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이 주인이 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니까 이 자전거 주인이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파출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자전거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합의해 줄 생각 없다 이러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시던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하여, 그러니 꼭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저녁에 그 뒤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아빠라면 그러면 따끔하게 매도 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무섭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몽둥이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몽둥이 들고 흉내 좀 내다가, 그리고 제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하면서 용서라도 구하면, 오히려 아이가 죄는 내가 졌는데 오히려 전도사님이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이제 손에 들었는데, 그런데 순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던지 이 아이를 향해서 크게 두 번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런데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결국 고작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세게 때리게 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됐습니다. 산에서 약수물 뜨시고 내려오시는 어떤 분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이 장면이 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어이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몽둥이 버려두고 아이 내팽겨주고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제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하나님께서 그날 밤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나는 목회자로 산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아이를 2년여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했는데, 그 깊은 마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런 사역자야, 나는 이런 아이도 감당하는 사역자야 라고 하는 내 가슴에 훈장 달고 싶은 것이 저의 목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워보고 싶은 그런 철저한 내가 왕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돋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밤새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 모습이 나였어. 중풍병자처럼 자리에 누워, 죄의 자리에 누워 나 스스로는 도무지 못 일어나는 죄인이었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나도 온몸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만 흘러나오는 죄인이었어.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무리들을 보시며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표현에 쓰인 단어는요, 그 어원이
우리의 속의 내장, 심장을 의미하는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장이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내장이 꿈틀거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심하게 아프면 부모는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보실 때 애간장이 녹으실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보실 때 그때부터도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 12년 앓는 혈루병 여인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제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입니다. 주여, 제가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왕되어 사랑하니까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게 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게 저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게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입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며 사랑한다고 하니 나의 사랑에는 가시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려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가 바로 나임을 하나님 보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게 방법대로만 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게 되기를 원함. 원수일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듯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붙잡고 살게 하여 주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오직 찬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나인데, 하나님 양과 같이 살았던 나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 한량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를